형님들의 대결. 네. 아 무서운 네. 형님들이네요. 그렇죠. 네. 자 정말 의미 있는 약간 우리나라의 격투기 종합격투기 역사를 뭔가 그럼요. 상징하는 인물 그렇죠. 인물들끼리의 대결이네요. 터치 글러브. 네.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이 두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발차기를 내보고 있는 최영. 둘 다 클린치에서의 그 아주 강한 또 그렇죠. 힘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부분의 기술적인 면이라면 윤동식 선수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많이 없겠죠. 예. 일단은 타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영 선수가 일단 펀치를 몇 차례 공격을 진짜? 가하고 있고요. 아 로스팅 좋았습니다. 최영. 마이크 크게. 네. 자 압박해보는 자 태클 시도했던 네. 윤동식 막아내는 최영입니다. 아 1킥으로 복부 쪽에 하나 줬고요. 그리고는 케이지를 몰고 있는 윤동식. 자 일단은 케이지에 잡아놓고 있는 윤동식 선수고요. 네. 최영 선수도 하지만 뭐 대처가 괜찮습니다. 클린치에서 두 선수가 중심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그럼요. 자세만 봐도 딱 느끼실 수 있죠. 아, 리드킥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하, 리드킥 과정에서 네. 아, 살짝 밑으로 들어갔는데 네. 앞다리 시도를 했고요. 그 철을 지시합니다. 네. 아, 이 두 선수의 중압감이 다르네요. 네. 네. 중압감 자체가 타경기와 좀 다른 느낌입니다. 베테랑 드립니다, 확실히. 네. 자, 압박하고 있는 윤동식. 아, 엄청 걸었어, 윤동식. 자, 펀치러시였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하지만 최영 선수도 받았고요. 네. 카운터 노리고 있는 최영. 최영 선수는 좀 긴 거리를 잡고 그렇죠. 윤동식 선수가 타격을 먼저 날렸을 때 뒤틈을 보고 카운터를 맞추고 나니에 오, 좋았습니다. 바디죽 앞면으로 그리고 원거리 있을 때는 오, 왼손 맞습니다. 피하면서 네. 허리 쪽 잡고 니킥 바디죽에 날렸습니다. 네. 자 오른발 킥을 오늘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최영. 오, 라이트 바디 주고 앞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저 콤비네이션 최영. 네, 로우킥. 이번에 상단 주고 하단으로 로우킥. 네. 다양하게 타격을 좀 섞어주고 있는 최영인데요. 자 들어가는 최영입니다. 일단 타격에서는 최영 선수가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는데요. 그렇죠. 자 왼손 오랜만에 윤동식 네 받아치는 거 좋았습니다. 윤동식 앞면에 넣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시도 아래쪽으로 걸었지만 다 수비하는 최영. 최영 선수의 반응이 빨랐죠. 아 크게 한 오른손 네 하드세 왼손 안면 접촉 최영입니다. 아 럭킥 지금도 컨비네이션 공격 네. 인사이드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 다시 아 타격에서 압도하는데요. 다리에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최영 선수에서 로우킥 시간이 지날수록 윤동식 선수를 굉장히 힘들게 그렇습니다. 만들 겁니다. 예. 배쪽으로 40여 초 남았습니다. 급하지가 않습니다. 최영 네. 다시 로우킥 윤동식 선수가 신경이 쓰이죠. 그쪽이 네. 윤동식 선수도 로우킥 돌려줘 봤습니다. 네. 최영 선수가 오히려 압박하는데요. 이제 오! 아 펀치 네. 돌렸어요. 네. 큰 위기 큰 위기 20여 초. 네. 안면 들어갑니다. 네. 다시 니킥.
큰 위기인데요, 윤종신. 최영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타격에서. 안면 들어갔어요. 네. 자, 바디와 안면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있는 최영. 네. 1라운드 거의 끝이 네. 났습니다. 방어하고 있는 윤동식. 네. 와, 어퍼컷. 이때 1라운드 종료. 아, 하지만 윤동 선수의 데미지가 큰데요, 지금. 네. 자, 다리를 묶어버리면서 또 안면과 바디 펀치, 라이트 펀치와 오른쪽 그 라이트 로킥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니킥이 들어가는 모습. 자, 저 로우킥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저 라이트. 바디 쪽으로 주고 라이트. 아, 이번 라이트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큰 위기였어요. 데미지를 좀 크게 받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니킥이 좀 많이 터졌고요. 아, 머리 뒤쪽을 강타하면서 네. 자, 1라운드 결과로 최용 선수는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윤동식 선수가 어떤 좀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낼지 차정환 챔피언이 또 주의 깊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양복들 입으니까 멋있네요. 최우겸 챔피언, 네. 차정환 챔피언 같은 MMA 스토리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승기를 확실히 잡은 최용인데요. 예. 윤동식 선수는 일단 좀 그라운드로 끌고 가야 할 텐데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만만치가 않네요. 이 최용 선수가요. 몇 차례 태클 시도가 1라운드 있었는데 네. 모두 다 방어를 했습니다. 아, 스텝을 뛰고 있는 최용. 여유로워 네. 느껴집니다. 여유가. 네. 릴렉스하고 있는 최용인데요. 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윤동식 선수를 카운터를 노리는 거죠. 끌어들입니다. 변칙적인. 네. 슈퍼 펀치 네. 윤동식. 오히려 본인이 싸잡아서 몰고 있는 최용. 자, 글리스함 한번 걸어봤다가 뒷목 잡고 네. 니킥 네. 돌려 나옵니다. 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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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거 처음엔 코이너를 뒤대겨. 아, 로킥 아파요. 네. 저 부위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 또 오른손이 날아올 네. 거고요. 네. 아, 라이트. 그리고는 또 이제 하단 뭐 또 바디킥 이런 것들을 섞어주겠죠. 정석적입니다만 가장 네. 효과적인 그럼요. 경기 운영입니다. 가장 잘 먹히는 또 네. 방식인데요. 레프트 잽 들어가려고 하는 윤동식. 자, 바디로 바디 펀치. 네. 아, 왼손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 직전. 네, 이미 많이 뒤로 백스텝으로 빠졌던 최영이고요. 역시 케이지기 때문에 밑쪽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링이면은 윤동식 선수가 좀 유도 기술 뭐 흔들고 그렇죠. 뭐 발목을 거는 기술들을 쓰기가 좋은데 케이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유도 기술을 케이지 쪽에서 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다릅니다. 자, 최영 선수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디펜스가 굉장히 좋고요. 원래 스프링 MC 시절부터 클린치가 좋기로 유명했었던 최영인데요. 손목 싸움 해주고 있고 니킥. 아, 조심해. 니킥 신경 써야 돼요. 윤동식. 네. 자세를 더 낮추고 있는 윤동식 선수인데요. 네. 최영 선수를 좀 케이지에 몰아놓고 있는데 네. 그쵸. 별 소득은 없습니다. 윤동식. 아,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윤동식. 아, 걸렸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큰 부상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큰 KO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년 6개월 만에 국내로 복귀한 최영 선수가 윤동식 선수를 쓰러뜨립니다. 와, 역시 다리를 오른쪽 로우킥으로 다리를 붙고 네. 오른손으로 안면을 붙게 아주 정석적인 윤동식 선수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관자놀이 맞았습니다. 큰 펀치에 걸렸죠. 네. 와, 카운터, 그림 같은 카운터였습니다.
아, 왼손 훔치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순간 그림 같은 라이트 카운터. 허요하는 최영. 자, 최영 선수의 2라운드 승리입니다. 아, 현팀 미들급 챔피언 최영 선수가 윤동치 선수를 KO로 꺾어버렸습니다.